너무 무거워.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홈트레이닝이 아주 인기죠.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긴 해야 하는데요. 홈트레이닝 기구로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요? 사이클이나 러닝머신도 좋긴 하지만 집이 작아서 자리도 좀 부족하고 대형기구는 결국 빨랫대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간단하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운동기구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용도 헬스 덤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택배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운동기구인지 짐더미인지 알 수 없게 도착을 했는데요. 어쨌든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 그런지 구성품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손잡이가 두 개 들어있는데요. 고무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봉이 하나, 둘, 셋, 넷, 총 네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봉들의 비밀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구들을 조합하려면 당연히 너트가 필요하겠죠. 안전너트는 총 6개가 들어있는데요. 가볍지만 상당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덤벨 원반이 들어있습니다. 10kg부터 40kg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선택하는 무게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운동 무식자라 그래도 가벼운 15kg을 선택했는데요. 15kg 옵션을 선택하면 1.5kg 덤벨 원반 4개, 2kg 덤벨 원반 4개, 총 8개의 덤벨 원반을 받게 됩니다. 집에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리를 차지한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뭐 집이 으리으리하게 크면 모르겠지만 저희 집처럼 작은 집에서는 운동기구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데요. 이 제품은 모든 부분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이 돼서 여러가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기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운동기구라면 소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덤벨 원반부터 살펴보면 외부는 열에 강하고 변색이 거의 없는 폴리에틸렌 소재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찰흙과 모래를 섞은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바닥이 깨지거나 벗겨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두꺼운 폴리에틸렌으로 덮여 있어서 바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봉을 보면 단순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강관이 들어 있고요.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봉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연결봉을 연결해주는 연결봉입니다. 목에 걸치는 부분이라 프리미엄 코튼을 사용해서 상당히 두껍고 쿠션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 운동기구라 그런지 상당히 좋은 소재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제 이 다용도 덤벨을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도대체 이 손잡이가 뭔가 싶으시죠? 이것만으로도 가볍게 운동이 가능합니다. 손잡이 아래쪽을 보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가 달려있는데요. 바닥에 내려두면 바로 푸시업바로 변신을 합니다. 이 손잡이 두 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푸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잡이의 변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잡이 하나, 덤벨 원반 4개, 너트, 그리고 이 연결복만 있으면 캐틀벨로 바로 변신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캐틀벨을 만들어 볼까요? 캐틀벨 연결봉에 덤벨 원반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손잡이를 올려 고정한 다음 너트로 단단하게 마무리하면 캐틀벨이 완성됩니다. 아쉽지만 캐틀벨은 한 개만 만들 수 있고요. 덤벨 원반 조합에 따라서 무게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본인 덤벨을 만들어 볼까요? 덤벨 원반 4개, 연결봉, 그리고 너트 2개의 조합으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봉 한쪽에 덤벨 원반을 2개 끼우고 너트를 넣고 돌려서 덤벨 원반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 다른 한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덤벨이 완성됩니다. 덤벨은 동일하게 2개를 만들 수 있고요. 무게는 운동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샤오미 다용도 덤벨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바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도구를 총출동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손잡이가 달린 짧은 바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바벨은 덤벨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덤벨을 만들 때처럼 연결봉에 덤벨 원반을 넣어주고요. 너트가 아닌 손잡이를 올려서 덤벨 원반을 고정해 주세요. 이대로 고정이 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너트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손잡이가 달린 바벨이 완성이 됐는데요. 덤벨과는 다르게 양쪽 손잡이를 잡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바벨을 만들어 봐야겠죠. 세 개의 연결봉을 연결해서 길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쿠션이 달린 연결봉을 가운데 두고 나머지 연결봉을 양쪽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의 긴 손잡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덤벨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덤벨 원반을 끼워서 너트로 고정하면 바벨이 완성됩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 팔 운동보다는 스쿼트를 주로 해서 덤벨보다는 바벨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바벨은 약간 짧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스쿼트를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다용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만큼 총 5가지로 변신을 하는데요. 결국 몇 가지만 사용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푸시업부터 바벨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 좋습니다. 제품을 소개한다고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는데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몸살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